총선이 앞으로 1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 같은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원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회를 무시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퇴행하는 폭주, 역행을 하고 있는 판인데 혹여라도 총선에서 우리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 정부의 퇴행과 폭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지 않고도 흔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실효적인 민생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은 오로지 국민의 몫입니다. 항상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내부에 혹이라도 있을 오만함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단 여러분의 어깨에 우리 민주당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